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포스트 팝 스타일로 잘 알려진 나이지리아 호남 미디어 아티스트 데니스 오사데베. 그의 한국 첫 개인전이 대전의 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평평한 평면과 대담한 색채를 주로 사용하는 오사데베는 현대적이고 자극적인 비주얼 스타일의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가면은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본인의 인간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여기고 가면을 쓰고 다른 누군가가 되어 아티스트는 권력, 계급, 성별을 포함한 사회에 숨겨진 현실을 공개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네오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오사데베는 아프리카 예술의 개념을 해체하거나 아프리카 출신 현대 예술가들에게 기대되는 기대치를 벗어나는 작업을 펼치는데요. 그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아프리카 정체성에 집중하며 개인적인 진리와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엘버트 왓슨이 찍은 스티브 잡스의 상징적인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배경 또한 가톨릭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배치는 스티브 잡스와 종교적 관행 사이의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성을 나란히 강조하고 있는 말과 여성. 다시 등장한 여성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터넷 서핑, 뉴스 시청 또는 대화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데니스 오사데베. 그의 한국에서 여는 첫 번째 개인전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오는 31일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작품들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부터 춤을 추는 CEO, 공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까지 진지한 환경 안에서 여유로운 즐거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작품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미학 그리고 환원주의적인 시각적 언어로 잘 알려진 오사데베의 작품을 통해 인공물과 현실주의 사이에 이상적인 접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